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티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새롭게 구입한 무선 마이크. 생각해보니까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처음 구매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나 아니면은 녹음기를 사용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선호하는 작고 성능이 좋은 무선 마이크를 찾았거든요. 구입해서 사용해본 다음에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마이크는 바로 보야 무선 마이크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보야의 마이크가 오즈모 포켓의 유선 마이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콘덴서 마이크도 하나 있어요. 보야 마이크하고 좀 인연이 깊은 것 같은데, 너무 고가는 이제 부담스러워서 사기는 뭐하고 한데,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좀더 가성비가 있고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보야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이 보야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로 작고 작으니까 휴대성이 좋죠. 그리고 연결이 간편합니다. 활용성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작은 무선 마이크를 오늘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이 보야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 메인 타입이 C타입 단자인 무선 마이크와 라이트닝 단자가 메인인 무선 마이크로 이렇게 두 개의 패키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유저이다 보니까 라이트닝 단자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인 커넥터가 라이트닝인 보야 무선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C타입 연결 단자가 들어있진 않는데 별도로 또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은 무선 마이크가 하나 있고요. 수신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 연결할 수 있는 라이트닝 커넥터. 보통 휴대폰에 연결할 수 있는 두 줄짜리 3.5mm 단자가 있고요. 그중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세 줄짜리 커넥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펀지 타입의 윈드실드가 들어있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마이크와 수신기를 충전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털 뭉치로 되어 있는 윈드실드와 케이스를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케이블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본 무선 마이크 중에서 제일 작지 않나 싶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작아요. 마이크가 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그런 사이즈거든요.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핀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의 첫 번째 장점은 엄청 작다. 그리고 이 마이크의 두 번째 장점은 연결이 간편하다. 최초 한 번만 페어링을 완료하면은 이렇게 뚜껑 열면은 바로 이렇게 페어링이 완료됐다고 파란불이 수신기와 송신기에 같이 뜨거든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나는 뭐 휴대폰에 연결하고 마이크는 몸에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편해요. 바로 꽂고 마이크만 채우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세 번째 장점은 활용성입니다. 손바닥만한 케이스 하나에 아이폰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각종 카메라 연결할 수 있죠. 3.5mm 단자가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타입을 별도로 구매하게 되면은 C타입이 구성된 뭐 다양한 디바이스에 또 연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액션캠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무선 마이크입니다. 수신기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 장치에 맞는 이 어댑터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어댑터가 수신기에 밀어서 꽂는 형식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오즈모 포켓이 이제 휴대폰하고 연결을 할때 커넥터를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원리의 그런 커넥터 단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오즈모 포켓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양도 같은 커넥터인 줄 알았더니 사이즈가 미묘하게 달라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야도 이 커넥터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사용 시간은 마이크는 4.5시간, 수신기는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이크 같은 경우가 시간이 4.5시간으로 더 짧기 때문에 마이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4.5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꺼내고 사용을 해봤는데 5시간 3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사용이 다 되면 마이크에 표시되어 있는 LED 점등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아, 나 배고파요, 충전해 주세요 하고 표시가 뜨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계속 케이스에 안 넣고 몸에 장착을 한 상태로 5시간 30분까지 있었거든요. 별도의 대기 전력이 없이 케이스에서 꺼내면 마이크나 수신기 같은 경우는 전력이 소모가 되는 그런 형식의 마이크와 수신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마이크 수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마이크를 처음 받자마자 녹음 앱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봤어요. 화이트 노이즈가 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맨입니다. 지금은 보야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껴고 바로 이게 녹음이 돼서 되게 편하네. 마이크 개인도 여기서 올릴 수 있고 그래서 녹음기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 근데 또 이게 모노네. 모노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촬영 시에는 이런 화이트 노이즈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요 야외에서 보야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야외에서 한번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대체적으로 마이크 수음 사운드 상태 같은 경우는 저음이 좀 약한 것 같고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Only mono 마이크 수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 수음이 목소리 사운드에 좀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뒷부분에서 테스트 영상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게 블루투스 연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수음이 가능할까 거리 테스트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환경에 따른 마이크 수음 상태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영상 함께 보시죠. 보야 무선 마이크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거리별로 제가 이제 사라졌을 때도 목소리가 나오는지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근데 제가 실내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그런데 지금 뒤로 걸었을 때도 제 목소리가 아마 들렸을 거예요. 실내에서는 잘 들렸거든요. 야외로 사라질 때는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또 닫았을 때도 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신기하게 자동차도 지나가고 장애물도 막 지나가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카메라에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또 제가 제 목소리 잘 들리겠죠? 제 목소리 들리나요?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 쉴드를 장착을 했어요. 이건 그나마 좀 작아가지고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스펀지 형태의 쉴드를 사용했을 때의 그런 사운드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름답지 않냐가 센트맨입니다. 제가 지금은 카페에 와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에 무선 마이크를 채우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시끄러우니까 이럴 때 제 목소리가 또 어떻게 들리는지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지금 카페 왔어요. 이번에는 좀 입에 가까이 마이크를 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소리가 좀 더 크게 잘 들리겠죠? 진짜 제가 조근조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이크 수음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카페에 와가지고 여기 또 음향을 보면서 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뭐 잘 들리겠죠, 지금도? 밀크티 시켰는데 밀크티 맛있네. 제가 지금 되게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눈이 와요. 요즘 왜 이렇게 눈이 자주 오는 거지? 와, 오늘 완전 한방눈인데? 일단 기차를 탔는데 옆에는 누가 앉을지 안 앉을지는 모르겠네. 요즘은 혼자 앉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차 탔어요.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지금 이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차역인데 초반에 이제 기차역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좀 가까이 입에 대면은 이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면은 좀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기차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밖에 자연 경치도 보면서 버스 자연은 버스 안으로 여행하는 그런 기분. 기차의 힐링 포인트 아닐까요? 기차에서 이제 다행히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순정 마이크, 내장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옷깃 안쪽에다가 옷핀을 이용해서 이 마이크 장착을 했거든요. 이렇게 옷깃에 장착했을 때는 아무래도 옷깃 소리가 마찰이 생기면서 소리가 나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이렇게 핀 마이크 채워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주변의 환경의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가면 그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 가지 환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러에도 마이크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또 약간 둔탁하게 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윈드쉴드를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착용한 모습은 이렇고 데드캣을 활용하게 되면 바람을 불어도 소음이 제거되겠죠? 데드캣을 활용하면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아이폰에다가 이거 수신기를 달아가지고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있지 않아요? 아, 껍질은 20대 같아. 아니 그거 말고 뭔가 환경. 인싸30 고추 같은 경우는 정말 케이스도 이렇게 작고 실제 카메라 자체도 엄청나게 작죠. 이렇게 작아요. 제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뮤트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뮤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뮤트를 누르게 되면 빨간색이 점등이 되면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사이드 버튼에 이제 볼륨 조절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플러스를 누르면은 아마 목소리가 아마 계속 커질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볼륨 조절은 취어 녹음 앱에서 데시벨을 확인하면서 녹음 단계를 확인해 보니까 6, 7단계까지 이렇게 볼륨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볼륨 단계를 찾고 그걸 고정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기나 마이크 등의 수음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마이크들과 한번 수음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야 무선 마이크, 그 다음에 소니 TX650. 국민 유튜버 녹음기죠. 소니 TX650 스테레오 사운드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전용 마이크는 슈어 MV88 녹음기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마이크를 비교해서 한번 사운드를 이번에는 동영상 촬영 및 녹음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에 수신기를 채우면은 아이폰에서는 이거를 헤드폰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할 경우에 플레이를 해보면 사운드가 아이폰 내장 스피커로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된 사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수신기를 빼고 나서 촬영된 사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에 에어팟이나 무선 헤드셋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무선 마이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에어팟이나 무선 헤드셋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장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에어팟이나 헤드폰에 그런 마이크가 아닌 이 마이크가 동영상 촬영할 때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또 좋은 것 같네요. 사운드 같은 경우는 무선 헤드셋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동영상 촬영 시 마이크 부분 같은 경우는 보야 무선 마이크로 바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마이크 사용 팁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만의 노하우. 어느 마이크든 입에 가까울수록 수음 상태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도 입에 가까울수록 사운드가 잘 수음이 되죠. 너무 가까우면 또 파열음이 들리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요. 무선 마이크나 녹음기를 장착을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촬영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은 사운드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라운드 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소리가 되게 둔탁하게 촬영이 되거든요. 수음부하고 이 목 부분이 너무 밀착이 돼가지고 너무 먹먹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5핀 있죠? 아마 집에 하나씩은 5핀 있을 거예요. 최대한 입과 가까운 적정 거리에 5핀을 채워서 이런 핀이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 5핀에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촬영을 하시면은 마이크 수음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입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마이크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가 있다는 게 좀 티가 나서 좀 별로긴 하지만 음성의 퀄리티는 더 아무래도 더 좋아지니까 본인 선호하는 거를 선택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꿀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보야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단점은 배터리의 LED 표시 말고는 배터리의 상태, 몇 프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촬영 환경에서는 4시간 반 동안 계속 연속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촬영 안 하니까 바로 이제 케이스에 넣어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부족해서 촬영을 하지 못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이제 장시간 촬영을 할 경우 이제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배터리 사용시간을 알 수가 없는 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터리 케이스가 손바닥만 하고 휴대성이 있게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다양한 커넥터들은 별도로 제가 소지하면 되니까 차라리 마이크나 수신기만 딱 충전될 수 있게 좀 작게 반절 사이즈의 충전 케이스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좀 더 작게 만들었으면 더 만족감이 컸을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마이크의 저음 부분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무선 마이크이고 이제 소형 마이크이다 보니까 저음 사운드가 좀 약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모노 촬영만 가능한 점, 스테레오 기능이 없는 점이 좀 단점인 것 같더라고요. 스테레오 기능이 있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운드가 이제 입체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노 사운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목소리에 최적화돼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촬영 환경에 맞는 마이크라면은 괜찮은 제품일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운드 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크별로 뭐 장단점을 이렇게 얘기하곤 했지만 결국에는 마이크는 사용한 사람의 촬영 환경과 촬영 목적에 맞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구매했는데 서비스로 이런 마이크를 줬어요. 3.5mm 유선 마이크를 하나 더 서비스를 줬어요. 사라모닉 제품의 마이크거든요. 마이크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가격대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최소 6만원 이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 땡 잡았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 오즘 액션이라는 액션 캠이 있거든요. 그 캠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마이크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이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즘 액션이 딱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아이폰에다가 이 수신기를 딱 연결하고요. 저번에 제가 휴대폰 이거 거치대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핸드그립으로 사용해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핸드그립으로 또 마이크를 또 채워주고 저만의 브이로그 셋업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점. 매우 미니멀하고 컴팩트해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셋업입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작고 귀여워요. 깜찍하니까 볼 때마다 또 귀엽고 또 성능도 괜찮으니까 와 만족스럽고 그렇네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